나는 먼저 할라 했었는데. 고맙습니다. 강희오빠 척하면 척한 알아야지. 바람쥐 같은데? 네? 네? 오빠 더 귀여운 것 같은데? 눈도 초라하고 앞니도 조금 투명하고. 이거 약간 이거는 귀여운 거 아니야? 왜요? 왜요? 아니야! 동미 큰일 났다 이제. 힘들겠다. 이 프레쉬를 버티시네. 연예인이잖아. 오~ 오~ 멋있어. 이게 바로 연예인이다. 멋있어. 진짜 잘 그렸다 이거 다람쥐. 저거 그냥 뭐지? 뭐 이모티콘 파 사이트에서 5,000원 주고 산 거예요. 아, 진짜. 귀엽다. 그치, 여기 비하인드는 다 이거지. 그것도 다 커미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네가 다 먹는 거야. 아 맞아, 언니 직원 디자인 제가 한 줄 아셨죠? 아니. 네, 저 제가 커미션 맡긴 거예요. 아 맡긴 거야. 디자인은 아예 한 줄 알았어. 아 근데 그래도 제가 구도사 잡고 했으니까 30번 했다고? 진짜 예뻤어. 뭔가 이거 찾아오는 길에 얘랑 얘 직원 앞에서 같이 찍었어요. 대박이죠. 이거 등신대 들고. 거기 사람 많던데? 나 거기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야. 나 이러다가 엄청 쳐다보고 나 좀 창피했어. 너무 쳐다보고 가라. 저기서 셀프 10번 찍은 것 같아, 이때까지. 제가 더 많이 찍는 것 같은데. 내 생일이라니. 작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뭔가 작년에는 경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렇지. 지나갔는데. 오늘은 너무 많은 축하를 받네. 이번 연봉. 내년부터는 그냥 공휴일로 지정할게요.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12월 8일은 쉬는 걸로 그냥. 당연하지. 그냥 그 중에 한 주 쭉 해가지고 그냥 일주일은. 그럼 그 날에 나 봉사해. 무슨 봉사? 공휴일이니까 몰라. 저희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 생각 안 해봤어. 봉사해. 내년에는 강연 생일 날 그 단체로 해가지고 모집해서 봉사활동이나 갈까봐. 어, 좋아요. 오. 진짜 좋아. 연탄 나르기 이런 거. 약간, 아니면 애견 봉사. 유기견. 괜찮은데? 지금 갈까요 그냥? 지금 가요. 일단 금산으로. 아, 잘 금산에 뭐가 있지? 알겠습니다. 금산에. 금산, 나 다음 스케줄 금산이야. 오케이. 금산. 라이브 커머스. 네. 금산에 뭐가 있지? 금산 유기보호센터 이런 거 있나? 다 있을 거야, 아마.
금산에 오늘 이제 강혜연이 가지. 나 오늘 시간 안 나는 줄 알고 갑자기 오전에 스케줄 생겨가지고 홍수씨 그래서 동생한테 야 너 가서 디메일이라고 하고 굿즈 좀 받아오고 가서 커피 좀 사서 인증샷 좀 찍어와라 이랬는데 알았어 이랬는데 내가 나 오늘 왔다고 안 하고 걔 뭐라고 할까 내일 어? 내일 혼자 누가 뺏고 와가지고 저 혹시 죄송한데 디메일이 아니면 내일 본인 직접 오셔야 저 사진 누군지 확인하면 아 근데 저거 동훈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거 양쟁이 만들었어 맞아 진이가 만들었어 다른 친구 만들어가지고 아, 그래. 그래 가족 다 같이 있으면 좋지 동훈이 같아 내가 있으면 좋죠 일단 정답은 본인이 와봐야 하는 거죠. 근데 본인도 모른다며. 누나 같은데? 서로 자기라면서. 이제 카톡에 나 아닌 거 같은데? 여러분 둘 다 아닌 거 아니냐고. 이렇게 아유. 이거는 나도 가겠어. 그러고 보면 진짜 뭔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많이 안 지났는데 많이 지났네 심오한 센치해지네 오늘 그럼 안 센치해지게 노래 한 부를까요? 갑자기? 생일 축하자랑 부를까요? 생일 축하? 네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혜연 생일 축하합니다 강혜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만수무강하세요 하는 일 다 대박나시고 네 다 대박나시고 내년에도 행복하게 삽시다. 알겠습니다. 모든 일 다 맞다. 그리고 강혜연과 함께 늘 함께 행복하세요. 네네. 춤 몰라. 안 춤 못 나가시는데. 춤 모르 못 나가는데. 이거 다현이랑 합쳤다. 갑자기 딱 그런 기억 나네. 아 이런 거 있었는데요? 어? 어? 어. 아! 아! 그게 몰라. 이거밖에 기억 안 나. 귀여워. 잘 모르겠어. 어 너무 귀여워. 내 노래도 몰라. 와요 와요 그래서 까먹었어. 아, 와요 와요 그래서 까먹었다고. 아 망고 때 아무 진짜 귀여워. 아 망고. 망고 같대요. 내생은 망고땡이야 망고땡이야 또 망고땡이 진짜 좋아요 망고땡이 안무 진짜 귀여워 진짜 반장님이 안무 잘 짜고 아 또 보고 싶어요 무대 성함 한 번만 알려주세요 성함 최영 왔어? 이거 지금 나 지금 트라우마 있잖아 형님 점심은 점심 한 번도 걸려서 쌀국수 먹었습니다 오 쌀국수 이 근처에 뭔가 뭐 맛있어 보이는데 라디오 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나가야 됩니다 이제 공상으로 아 진짜 근데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셀카 정식으로 고맙다고 멘트 한마디 하고 나갑니다. 아, 약간 이유를. 척하면 처음부터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쁜 사진들과 그리고 이렇게 예쁜 서 예쁜 김치인데 멋진 생일 축하 노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강혜연과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강혜연과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혜연!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감동.
준비했던 거. 트위터로 처음 봤네. 다 보셨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두더지가 누구야? 안돼. 저거 맞는다. 아, 알았어? 오늘? 근데 되게 좋아해가지고 언니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무서워. 우리 형이 두더지라 땅에 숨어있잖아. 안 나와서 지금 한번 있을 거예요. 오케이. 둘이 대박이다. 오늘 왜 이렇게 잘 타? 두더지래. 나 가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다 준비해줘서 진짜 너무 고생했고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안녕. 강희야 최고. 대체 왜 인사하는 거야? 또 나왔는데. 아까 너무 멀리서. 조심해서 가요. 파이팅.